안녕하십니까. 다쏘 시스템즈 시뮬리아 브랜드인 CST 파트너사 솔브리드 플러스의 기술 지원 담당 박근태입니다. 자, 지금부터 CST 2019 버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기본편과 응용편으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기본편에서는 전자기파 해석과 관련된 CST의 기본 공통 사용 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응용편에서는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별로 대표 모델을 선정하여 함께 해석, 설계, 그리고 결과값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템플릿 설정하기부터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템플릿 설정하기입니다. 템플릿은 CST 구동 시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메뉴입니다. CST에서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템플릿을 세분화하여 놓았습니다. 템플릿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다섯 가지의 대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마이크로웨이브 앤 RF 옵티컬, EDA, EMI, EMC, 파티클 다이나믹스, 그리고 스태틱 로우 프리퀀시입니다. 그러면 그중 하나인 마이크로웨이브 앤 RF 옵티컬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게 되면 다시 하위에 여섯 개 정도로 중간 분류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EDA나 그리고 EMC, 파티클, 스태틱, 로우 프리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중 하나인 마이크로웨이브 앤 RF 옵티컬 중에 하나의 안테나 항목을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테나 항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다시 8가지의 종류의 소분류로 어플리케이션이 상세하게 나누어집니다. 웨이브 가이드, 플래너, 와이어 타입, 페이즈드 어레이, 모바일 폰, 리플렉터, DR, RFID 순입니다. 그중 하나인 웨이브 가이드 타입 형태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나시게 되는 메뉴는 솔버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타임 도메인, 인테그럴 이퀘이션, 그리고 프리퀀시 도메인 세 가지 종류의 솔버를 선택하실 수 있게 나오는데요. 솔버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강의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타임 도메인을 선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닛 설정하기입니다. 유닛에서는 디멘전, 프리퀀시, 타임, 그리고 템퍼러처, 그리고 하위의 항목들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을 누르시면 하기와 같이 스타트 프리퀀시와 스탑 프리퀀시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템플릿 설정이 끝났습니다. 최종적으로 템플릿 설정이 끝난다고 하시면 이렇게 서머리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순서대로 진행되어 왔는지 순차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앤 RF 옵티컬, 다시 안테나, 웨이브 가이드, 솔버, 유닛, 그리고 주퍼 세팅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니쉬를 누르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기본 템플릿에 대한 설정이 끝나게 됩니다. 템플릿 설정하기 강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CST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일지라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CST를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대1로 제가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